읽어볼까요? 최순실 각하의 지인께서 주진우에게 몸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. 네. 그런 일은 자주 들어요. 아, 자주. 네. 아니, 나도 몸 조심하는 얘기 많이 듣지. 우리 오늘도 여보 부산 갔다 왔는데 몸 조심하세요. 이런 얘기 나도 많이 들어. 이런 아들이 웃어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. 아니, 이 작가도 몸 조심하세요. 환절기에. 저기. 제가 지난 대선 직전에 오춘산 사건 얘기를 했었는데, 그게 2010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, 유경재단은 저기 사심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심이 없어요. 돈에도 관심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.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뭐 어린 잡아서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만큼 됩니다. 일단 영남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죠. 대부분처에서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기가 거기를 근거지로 생활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재단이었고요.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은 후에 거기에서 이사장을 있고 그 사람 친구들이 있죠. 그 다음에 부산일보를 가지고 있는 정수장 앞에 MBC, 그 다음에 유경재단, 그리고 수많은 무수한 부동산, 그리고 스위스에 숨겨놓은 수많은 돈들, 그리고 전두환한테 받은 돈, 불려주겠다는 돈 절대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돈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유경재단 하나는 박근영 씨하고 박지만 씨하고 먹고 살았어요. 먹고 살았는데 나머지 거의 모든 재산은 박근혜 씨 주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유경재단을 가져가기 위해서, 뺏기 위해서 최순실 씨하고 최태민 씨, 최순실 씨 친척을 유경재단에 보냅니다. 처음에.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.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, 형제간이니까, 또 박 씨지만은 또 형제간인데 우애가 깊어서 조폭을 좀 보내는 거죠. 처음에 조폭을 보내는 거죠. 그러면, 박근영 씨 쪽에서도 조폭을 사요. 그래서 조폭끼리 싸워요. 네, 조폭끼리 싸워요. 그래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, 그 싸움이 계속 벌어지다가, 나중에 그 싸움을 정리하는데, 그 싸움을 정리한 사람은 박지만 박근혜 씨 쪽이었고요. 어떤 해결사들이었냐면 한세기 문둥병 환자들 200명이 와서 조폭들을 쓸어냅니다. 한센병 환자들을 고용한 거죠. 한센병 환자를 고용했었는데 한센병 환자 그 홍역배의 부모였던 임수성 씨는 전과 15번째였는데 2007년에 그 유경재단 폭력 사태를 종식시키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합니다. 그때 경선에서 떨어졌죠.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이 됩니다. 남자 2번. 결국은 조금 이따 구속됩니다. 제가 쫓아갑니다. 그 사태에서 시작됐는데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. 근데 왜 내가 지금 사태 얘기라고 했지? 질문이 뭐였죠? 여기 사이 부산스러워. 질문이 뭐였죠? 나도 까먹었어. 뭔지 모르겠어. 아니, 최순실 씨 물어봤죠. 내가 질문 훌수로 하라고 했어. 누가 합니까? 아니, 나랑 옆에 있다 보니까 나를 닮아가네. 몸조심해라. 몸조심해라. 한대기에 몸조심해라. 그때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오천살인 사건이었습니다. 친척간에 죽이고 죽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마구 죽습니다. 친척은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었는데 경찰은 구멍이 났어요. 뒷머리에 구멍이 났는데 경찰은 교통사고로 앞에 앞자리에 그냥 머리를 부딪혀서 뒷머리가 구멍이 났어요. 이렇게 발표를 하죠. 근데 그 살인 사건 말고도 주변에 의문의 살인 사건이 많았어요. 근데 그때 이렇게 취재하러 가면 그 주변에서 위에 그런 얘기 있어. 이 머리에는 구멍이 안 나냐. 그럼 제가 바쁘다고,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은 괜찮아. 이렇게 얘기했었는데,
그것 때문에 이렇게 협박을 하는 사람도 많고요. 걱정을 해주는 사람도 많은데, 걱정을 해주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.